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뉴스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던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뭐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의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막상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니까 미국인들은 여전히 카드를 열심히 긁고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7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가 증가를 했습니다. 월가의 전망치가 0.4%였던 것에 비하면 이것을 제법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히 자동차 등 일회성 소비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1%가 늘어서 성장세가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7월 소매 판매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미국의 소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소비 경제가 26조 8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의 거의 7할,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미국인들의 소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미국인들이 잉여저축은 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면서 소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또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또 좋은 사인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강력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긴축 장기화를 이어갈 수 있다.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또 한편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중국 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최근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쉬는 동안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하나씩 뜯어봐도 좋지 않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소비, 투자, 트리플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중국에서 부동산발 금융위기 우려가 연일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디플레이션, 이미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5% 증가를 했습니다. 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전망치를 내놨냐? 4.4%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앞자리 숫자가 두 개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소매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었고요. 7월 산업 생산도 3.7% 증가에 그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1월에서 7월에 부동산도 역시 개발 투자 역시 전년 동기보다 8.5%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개발 투자와 관련된 감소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 심상치 않다라는 사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중국 중앙은행이 뭔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 시장에서 위안 달러 환율이 7.315 위안까지 치솟으면서 위안화 가치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계속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최근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도 인하하고 시장의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 발표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사인, 경제에 뭔가 손을 대려는 사인이 오히려 시장에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요. 우리 증시도 과연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지난주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또 그렇게까지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국내 시장으로 와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난 광복절 연휴 전에 14일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도 발표했고 여러 가지 공시를 해놨습니다. 이것들을 체크해봐야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 3사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셀트리온 측에서 일단은 그룹 합병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1개월 내에 다시 재공시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뭐 셀트리온 3사는 실적은 견조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집한 미국 시장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합병 계속 검토 중이다. 그리고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간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3분사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들이 많았는데 자, 이런 실망감 때문에 지난 14일에 셀트리온 그룹 주 3개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실적은 견조한데 그룹 합병에 대한 진행 절차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셀트리온 그룹 주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하고 있는데요. 자, 목표 주가 셀트리온은 22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낮춰져 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1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낮추는 하나증권의 이 입장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이제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한 기업들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를 포함해서 3개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밀리의 서재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자책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458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상장 주관사를 맡고 있고요. 관심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보호 코팅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역시 NH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은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 전문업체 워트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가 주력 제품인 회사입니다. 지난해 228억 매출과 6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키움증권이 상장 주관사를 맡은 이 워트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